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승수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번 주 동안 사순절에 대해서 계속 우리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언니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나 언니들은 또 어떻게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쿠폰을 뽑아서 네. 그거 나온 거대로 어느 날은 큐티도 하고 어느 날은 설거지도 하고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간식도 나눠 먹는 그걸 하니까 또 예수님도 생각하고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엄마가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더 어떻게 사순절을 더 잘 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1탄이랑 2탄을 준비했어요. 오, 1탄도 있고 2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1탄인데 이 주주 언니가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먼저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재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아멘! 언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 죄를 어떻게 혹시 사람들이 용서받았을까요? 혹시 알아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대신이라는 건 뭔가 대신했다. 어? 대신했다. 누구를 대신했을까? 누구를? 저 본 적 있어요. 그 옛날에 제사를 지냈는데 양을 양 저 본 적 있어요. 그림에서 본 적 있어요. 양. 맞아. 치타? 치타 잡으러 나 만약 잘못하면은 막 치타 잡으러 치타 잡으러 치타 막 이렇게 해서 맞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맞아요 그렇게 동물들 가축들 막 비둘기 맞아 비둘기나 돈 없는 사람들 비둘기 잡고 소 돈 많은 사람들은 소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빈부격차가 있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쟤들 그 동물한테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불로 태워가지고 예수님한 그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맞아요. 하지만 이 제사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까지 모두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대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흘렸던 십자가의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그래서 양을 안 잡아도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음매 소를 가져와가지고 안 해도 되고 비둘기도 이제 자유롭게 더 날아갈 수 있고 그래서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거로 모든 게 해결되긴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너무 가슴 아프기는 해요. 맞아요. 마음 아파요. 맞아. 십자가 보면 왜 마음 아파요. 우리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우리가 더러운 검은색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지었던 것처럼 그리고 막 지우개로 쓱쓱 지워지면은 깨끗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렇게 쓱쓱 지워주신대요. 그냥 용서해주세요 하는데도요? 네! 우리가 안 보이는 죄도 와서 쓱쓱 지우개로 지워주신다네요. 와 예수님 짱나. 그래서 오늘은 검정색 물감이랑 양초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양초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검정색 물감은 뭘까요? 죄! 맞아요. 검정색 물감은 죄고요. 거기에 또 동전을 준비할 거예요. 그 동전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 검정색 물감에 동전이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동전이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잠겨요. 잠겨요. 하지만 양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를 검정색 물감을 다 가져가신대요.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 준비물을 만약에 할 수 있는 친구는 하고 만약에 없으면은 같이 이걸 보면서 같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보여보고 싶어요. 해볼까요, 우리?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지 몰라. 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우리 사실 죄를 숨기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들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나쁜 죄들도 모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꼭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죄를 모두 가져가신 예수님.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아빠한테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내 숨은 죄들을 예수님은 보고 그 죄들을 다 가져가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도 같이 내 죄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 네. 다음 주에도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져가신 그 죄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친구 모두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좋아요. 그럼 모두 안녕!